네,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이런 설교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이런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설교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것 자체를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죠.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지옥에 가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하면은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뭐 지옥 있으면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또 안 가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왜 지옥 가는지 이런 걸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이런 걸 몰라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지옥은 불못이라고 했어요. 불과 유황이 펄펄 그런 끓고 타는 그런 아주 두려운 것. 또 흑암의 장소요. 슬픔의 장소요. 모든 우리의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장소. 또 외롭고 고독하고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사탄을 비롯해서 모든 악인들의 그 집합소가 이 지옥이며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장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이 사탄이 된 천사장 루시퍼와 그의 수하들을 그 종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사탄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하는 짓을 똑같이 또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옥에를 가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사람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여기까지 제가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삼가해야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첫째 뭐냐면은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미혹 이게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미혹할 거 있나? 많은 거짓 선지자 예. 이 거짓 선지자란 말은 거짓 예언자 또 거짓 예언자란 말이며 거짓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하고는 달라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에 그런 걸 말하고 미혹을 조심하라.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미혹에서 어떻게든 이제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 그거는 뭐냐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뭐와 같다고 했냐면은 로세 때와 같다 이랬어요. 로세 때. 그러면 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로세 때와 같다 이 말은 뭐냐면 노아의 때, 로세 때는 어떻게? 세상이 굉장히 향락 향락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인 그런 타락과 문란을 가져왔던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는 물로 심판하시고 롯은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죠. 근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 말은 사람들이 향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과 이 성적인 문란과 타락에 아주 극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한테 모든 생각이 항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성적인 이런 음란의 문화와 성적인 이런 타락이 아주 극치에 이른 그런 상황이죠. 그것이 문화다, 예술이다, 여러 가지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그 이 섹스를 그냥 하나의 어떤
이게 뭐 즐기는 그런 것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여기 여덟 가지 죄 가운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이 음행하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가 음행의 죄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좀 그러니까 음행은 뭐 하라고 했어요? 피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고 음행은 피한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 벌벌벌 무서워하고 이렇게 피하면 안 돼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대적해야지 마귀를 피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거는 계속 마귀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겁니다. 근데 이 음행은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돼. 그래서 첫째 그런 유혹을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피해야 되고 그런 장소에 가는 걸 피해야 되고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영상 매체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이런 성적인 타락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피해야 돼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있지만 자꾸 유튜브에서 뭐 성적인 이상한 거 또 인터넷에서 뭐 어디서 이런 데서 영상으로나 이런 걸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게 되고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좀 몇십 년 됐는데 한 30년? 미국의 유명한 그 방송 그런 설교자가 있어서 부흥사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적인 범죄를 빠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너무 알려진 사람이니까 이제 방송 설교를 하면서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거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다가 걸렸냐면은 성매매하는 장소에서 나오다가 이 목사가 걸린 거예요. 아주 세계적인 사람인데 그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범죄에 빠지겠냐면 길거리를 가다가 플레이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요즘 그게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저희 젊었을 때 보면 서울에 이렇게 보면 가판대에서 신문을 팔고 주간지 뭐 썬데이 서울 이런 거 막 이렇게 팔 때 보면은 거기가 플레이보이 그 잡지가 있어요. 그럼 전부 막 그런 어떤 다 벗고 막 이상한 그런 그릇을 있는 그 음란 잡지죠.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계속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성적인 그런 것에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런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되고 성매매 장소에 가서 그런 행위를 하다가 그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얼마나 큰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왜? 그분의 그 방송 소리를 듣고 막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랬어요? 이런 어떤 피해야 될 걸 피하지 않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술집에 가서 나이트클럽 이런 데 뭐 어디서 그 연말에 이런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뭐 가서 땅콩만 먹고 음료수만 마시고 온다.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요? 이 술을 범하시게 만드는 그런 영들이 가득 차 있고 음란의 영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영들이 어떻게 돼요? 애원자들이 많은 곳에 가니까 내가 애원의 영을 구하줬는데 애원의 영 임에 애원을 한 것처럼 내가 그 장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보면 어때요? 벌써 그 영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영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음란한 생각을 품게 만들고 술을 마시게 만들고 이래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기 교회 오면 여기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막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런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방언을 쉽게 받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 혼자 방언 받으려면 너무 힘들어. 너무 진짜 안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교회 갔어 어떻게 해요? 뭐 내가 방언의 은사 구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아니면 찬송하다가 방언에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 그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음행의 죄에 빠진 첫째 피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제가 기도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지난번에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깜빡했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음행의 죄를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한 게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음행의 죄, 음행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부부간의 그런 어떤 관계 외에 부부간의 이제 성생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 이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선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성적인 그런 어떤 부부생활 하도록 하는 성에 대한 이것이 엄청난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저도 이제 한때 막 수도사들을 이런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금욕주의 막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읽고 내가 왜 결혼했지, 괜히 결혼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막 이런 생각도 제가 이제 했었어요. 왜? 이 수도사들이 뭐 어디 저 사막에 어디 막 이런 데 들어가서 사람 없는 데 가서 수도원 짓고, 근데 이제 그 수도원 짓는 것이 뭐냐면은 그때는 너무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리고 세상이 타락하니까 여기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수도원을 이제 저 산 속에 사막으로 그런 데다가 아니면 뭐 굉장히 높은 절벽에 그런 데 굴 속에다가 거기다 해가지고 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너는 평생에 기도하라 이런 사명을 주신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디? 너희는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수도원에 가서 그 믿는 사람끼리 모여 살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했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신부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부란 그 사제들이라고 하죠. 사제들 또 수녀들은 결혼을 안 하고 안 하겠다고 이제 그런 서약을 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어떤 이제 뭐 사랑에 빠지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바포 목사로 유명한 그 최일도 목사가 있는데 최일도 목사 그 뭐냐면은 사모님이 원래 수녀였어요. 근데 이 최일도 이 사람이 청년이 사모님을 이제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뭐 이렇게 막 그 구애를 열렬히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예, 수녀로서 평생을 마치겠다고. 그래서 이 최일동은 물에 빠져서 뭐 죽으려고도 하고 막 있잖아요.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 수녀님, 예, 수녀가 이제 이거 올려가지고 근데 그걸 어디에서 이게 수녀를 그만두려면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야,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교황청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왜냐면 이 사람 죽으면 안 되니까, 제일도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녀 그만두라. 그걸 허락을, 이제 청원을 허락해 줘가지고, 그만두고, 제일도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되고 남편은 자기는 사모가 돼가지고, 바퍼하죠. 그거. 예, 그 사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신앙적인 생각한 게 달라요. 우리는 물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줘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그래서, NGO 단체들이 와서 저한테 막 아프리카 같은 데 우물 파주고 뭐 먹는 걸 도와주고 이런 걸 하는데 지원해 주라 할 때 제가 그래요. 빵만 줘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사람들에게 빵을 주면 육신은 살릴 수 있지만 그날 그들은 죽어요. 그들에게 뭐야? 빵과 함께 복음을 줘야지. 복음을 주지 않는 빵만 주는 것은 절대로 나는 허락할 수 없다. 왜? 그들의 결국에 빵을 주는 것은 그들의 뭐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적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그냥 우물 파주고 그냥 굶주린 거 밥 주고 이렇게만 끝나는 이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역전에 가서 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매 가서 노숙자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지만 그거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 말씀 놔둬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 음행의 죄를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유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 한국 사람들 은밀하거나 아니면 좀 부끄러워한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러냐? 이걸 통해서 자녀를 이제 이렇게 너희는 땅에 번성하라 했죠.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에는 뭐냐면은 부부간의 유대감과 일체감을 갖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게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이 성에는 그런 희열과 기쁨을 가져다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큰 기쁨을 갖도록 부부간의 그런 어떤 정신적 육체적 연합과 일체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돼요? 부부간의 이 성관계를 갖고 이렇게 성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남편을 놔두고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또 자기 부인을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음행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세운 가정과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뭐 젠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요즘 동성애가지고 성전환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그런 무서운 죄악이에요. 여기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나. 아, 나는 독신주의로 살아야 되겠다. 세 가지 독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살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낳을 때부터 고자로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사도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보면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고 했어요. 예, 뭐냐. 예전에 왕궁에서 보면은 그 내시들이 어떻게 돼요? 다 고자를 만들어.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 신부로 또는 수녀로 사제로서 그 평생을 독신으로 사는 이것은 독신주의는 비성서적이에요. 그래서 이 수도원 이런데 아니면은 천주교 성당 이런데 수녀와 사제들이 있는 이런 데서요 엄청난 그런 어떤 이런 성적인 범죄들이 저질러져. 인간의 그런 어떤 본성 가운데 우리가 식욕, 성욕, 또 어떤 뭐 수면욕, 여러 가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욕구 가운데 아주 이거는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남자는 여자를 두고 여자는 아내를 둬서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성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는 그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오늘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하여튼 할 수 없어요. 그래. 그 다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다 결혼해요. 독신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거기 같이 있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 여기 보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을 즐겁게 해야 돼. 이게 성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내는 남편에 남편은 아내도 난 피곤하니까 부부생활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자기 우물 그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서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범죄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렇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오직 그 아내가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원만한 그런 부부간의 생생활, 원만한 그런 만족한 성생활을 해야만이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 이게. 결혼을 해야 되고. 계속 항상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 우리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말을 좀 표현이 그런데 자기 아내가 그렇게 사람이 이쁘게 생기고 뭐 흠잡을 데 없어. 근데 남편이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 딱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 보니까 있잖아요. 그 바람 핀 여자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안 이뻐. 못생기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자기 아내 그런 좋은 아내를 놔두고
저런 바람을 다 피우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 자기 그 아내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잘생겼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좀 남편을 남편으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좀 그 존중해주고 이런 것이 좀 부족해. 그리고 뭐 이게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남자는 있잖아요. 남자는 그런 말이지. 자존심으로 산다고. 응? 남자는. 근데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어때? 못난 여자가 막 이 남자한테 애교도 부리고 잘하고 막 이렇게 딱 하니까 어때? 자기 아내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너무 그런 걸 발견한.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거기에 꽂혀가지고 탁 푹 빠져버리는 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굉장히 여러분 어때?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하면 적했는데 오늘은 이 설교하니까 다 눈이 동글동글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 예수님 설교할 때는 뭐하는데 귀신 얘기하면 또 사람 눈이 초롱초롱한데 자 뒤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서로 뭐 하지 말아 있어요? 분방하지 말. 각방 따로 쓰지 말라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이거 그러면 안 돼. 이제 늙으면은 여자분들이 특별히 아이고 옆에 오는 거 싫어. 뭐 영감 냄새 난다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남자는 죽을 때까지 남자예요. 여자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자는 남자라는 사람을 그렇게 살아 몇십 년 살아도 있잖아요. 이해를 못해.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합의상 얼마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하고 다시 합하라. 젊은 사람들은 절대 분방하면 안 돼요. 이러면 마귀가 틈을 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분방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저같이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이제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탄다고.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돼. 그러니까 절대 이게 부부싸움 해가지고 있잖아요. 꼴도 보기 싫다고 옆에 오지 마 막 이래.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각방을 쓸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행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했잖아요. 그 음행의 죄를 지지 않는 첫째 피하라겠죠. 두 번째 그 원만한 부부 생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간단히 말하면 정말 부부간에 서로 만족스러운 이런 성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서로를 헌신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상대방을 만족을 줄 수도 이렇게 해서 그 상대방도 죄를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인지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네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죄를 지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성적인 이런 범죄에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돌이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려워 이게. 그래서 다른 죄는 몸 밖에 죄를 짓거니와 이 죄를 범하면 몸 안에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주와 영으로 합하는 자는 한 영인 것처럼 우리가 창기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이게 그 부부간의 성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 남녀의 결합은 육체적인 결합만이 아니에요. 이게 영혼을 결합시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모압 여인들이 막 옷을 노출이 심한 옷을 미인들 다 뽑아다가 그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남자들 보는 데서 막 축제를 벌이면 유혹을 해가지고 어때? 가서 그 여인들과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뭘 했습니까? 제사 음식을 먹어가지고 2만 그날 3천 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이제 고린도 10장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었네. 너희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서 너희를 위한 경계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부부간에 좋은 그런 정말 이렇게 부부생활 하시고 또 애정생활도 이렇게 잘 원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너무 보면 교회에서는 막 부끄럽고 은밀한 가운데서 얘기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과부가 되거나 호라비가 된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그 정욕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죄에 빠질 것 같으면 빨리 다 결혼을 해라. 근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만 하라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래요. 호라비로 아니면 과부로 사는 것보다는 결혼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라도 사는 게 훨씬 그게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 인자를 이렇게 보면은 큰 핵이 남자고 밑에 있는 게 여자인데, 사람이 사람다운 구실을 하면서 살려면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돼. 이게 의지하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게 알겠지만, 아무리 막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남편 욕하고 아이고 영감탱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영감탱이 빨리 죽어봐요 어쩐가, 그때부터 다 영감이 그렇게 잘못했어 못한 것은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있잖아요. 맨날 영감 잘한 것만 생각나. 그래갖고 어떻게 돼? 내가 영감 살았을 때 좀 더 잘할 것인데 이제 후회해요. 그때 그러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하세요. 살았을 때 잘해요. 아니, 오늘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살았을 때 남편한테 잘하세요. 아,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민영애 씨도 아멘 해요? 아, 요즘 저를 막 이제 몸이 힘들다고 돌쇠처럼 막 부려먹으려고 해가지고, 아우, 제가, 그래요. 제가 예수님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 목회를 안 했으면, 정말 제가 애처가 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정말 제가 아내한테 잘했어요. 뭐, 어디 아프다 하니까 머리도 감겨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막 하면서, 그럼 제가 직장에서, 우리 그 와이프 직장에서, 아주 막 그 애청하러 소문났어요. 그리고 퇴근할 때 되면 또 가가지고 탁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딱 부름을 받으니까 그날부로 그게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평생에 사모되는 게 제일 싫어했는데, 사모가 되니까 그때부터 좀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예전에 그 윤석전 목사님이 목회자하고 사모 세미나인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날 얼마나 회개하고 왔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여튼 우리가 서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저 사람이 나를 만나고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더 행복하게 살 건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뭐라고 나옵니까? 점술가들, 그렇게 나오죠. 옛날에는 이게 점술가라고 안 이러고 뭐라고 나왔어요? 술객이라고 나왔어요. 왜 제가 이걸 안 잊어버렸냐면, 어떤 사람이 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먹었어.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을 읽다 보니까 8절이가 뭐라고 했어요? 술객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성 지옥에 간다, 이 나온 거예요. 가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술객들이, 여기 이제 이 술 마시는 사람이라 이게 점술가들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그때 옛날 예전 개혁 성경에는 술객이라고 하고, 와, 술 먹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구나 해가지고 정신이 아예 바짝 든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원래 이 술객이라는 건 좀 쉽게 이제 다시 이걸 개혁 개정판으로 하면서 번역을 점술가들은, 점술가들은 어떤 사람? 직업적으로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점술가예요. 그 다음에 운세를 보고 말하는 사람.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인터넷에도, 어디에 막 유튜브 같은 데도 여러 가지 막 신문에도 나오고 어디 굉장히 많은 거 나오죠. 근데 운세를 보고 말하는 거, 이게 점술가들. 무당, 귀신을 섬기면서 구슬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당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산신,
이제 자연신이라고 해서 산신, 뭐 칠성신, 귀신, 뭐 용신 이런 신들을 막 받아. 예, 이걸. 그다음에 이제 좀 인격적으로 말 장군신, 그다음에 뭐 대감신, 왕신 막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술인들, 도사나 뭐 동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일컬어서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점술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냐? 점술가들은 지옥에 간다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귀신의 영을,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탄이 가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 가는 그 불못인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고 분명히 저주를 받아요. 무서운 일.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어떤 안수집사님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유력 정치인이 있어요. 굉장히 유력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뭐냐면 안수집사야. 그런데 지난번에 막 교회 코로나 이런 사태 났을 때 교회 예배를 막 굉장히 막 권위적으로, 억압적으로 이렇게 막 제안을 하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말은 막 당신이 뭐 지금 그런 직분 받아가지고 그럴 수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막, 아니 기독교인이고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대통령한테라도 말해가지고, 아니 자기가 그래갖고 막 교회에서 막 뭐가 나왔다 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고발했어요. 그 고발을 하고 뭐냐면은 막 그 법원에다 이걸 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와가지고 딱 뭐냐면 언론에 나와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때 실수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그 이 코로나 감염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 거의 막 교회에서 다 나왔다고 이렇게 해놓고는 고발을 딱 조치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자기 입으로 뭐 우리나라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주일날 어떤 안수집사님한테 얘기 드리니까 뭐 있잖아요, 이번에 대선 그 후보 나오는데 무슨 뭐 도상과 무슨 이 점쟁이 유명한 있잖아요, 무슨 그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거를 나왔대. 아니 안수집사 그걸 물어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분 어때요? 이 보면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 목사님 저 따라갔다가 뭐 점 봤다고 아 그냥 에? 아니 저한테 이제 좀 뭐 이렇게 딸같이 먼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와서 그래, 이제 솔직하니까 성격이 뭐 누구 따라갔다가 저도 봤다고 막 그래. 아휴 진짜로 예수님. 그래가지고 뭐 할 때도 또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럼 꼭 저한테 와서 목사님 뭐 이거 좀 기도해 좀 물어볼 때도 꼭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 딱 내가 보면 있잖아. 무당한테나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그런 마음 자세로 가지고 물어. 아직도 예수 믿었지만 옛날에 그것을 버리지 못했구나. 너무 이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뭐라고요? 무당들은 귀신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딱 오면 알아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금 갖다 착 뿌리면서 재수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욕하고 얼마나 욕을 퍼면.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이런 경우. 사울왕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네가 이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는, 성령 임해가지고 평범했던 사람이 성령 임하면 비범한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죠. 그리고 놀라운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래 시기를 그래서 이걸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에 싸워서 이길 이 사울 왕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 장수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니까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니까 무서워서 도저히. 그런데 누가 나갔어요? 다윗이 나갔어요. 이번에 여러분 그 말,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물맷돌로 돌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죠. 돌아오는데 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다윗의 인기가 막 영웅이 됐어요. 민족적인 영웅이 돼서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그러니까 어떻게? 아, 나라를 구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시기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그러면은 제일 시기 질투 이런 걸 많이 하게 될 때 그게 뭐냐면 마음이 좁은 사람은 시기를 많이 해. 마음이. 누가 잘 되면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시기를 해.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내 마음에 시기가 나. 왜? 마음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마음은. 그래서 어젠가도 제가 누구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저게 마음에 안 들어. 다 교회에서 사모님이 막 이 사람은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은 저게 또 마음에 안 들고, 안수집 사람이 저거에 마음에 안 들고, 다 막 누구는 누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데.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 마음이 넓어야 된다. 그러면은 교회 중직자들이나 사모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마음이 좁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내 안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내 마음에 다 마음에 들게 못해요. 근데 교회 안에는 모든 성장 과정이 다 다르고 DNA가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세상 경험이 다 다르고 이런 사람이 모인데 그럼 어떻게 돼? 이런 걸 다 이게 하려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한 20년 넘게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높여주세요. 태평양은 여기서 쓰리가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별것이 다 들어와도 여러분 어때? 그 큰 바다 속에서 다 품어가지고 그 바다를 정화시켜.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내 마음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들을 다 품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서 이렇게 정말 주님 그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넓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목회하면서 의리를 배신하면 제가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사람이 의리가 있지 이렇게 의리를 배신할 수,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넓어지니까 다 그런 가지고 상처를 안 받아.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좁은 사람은 조금만 가지고 상처받고 꽁하고 시기질투. 사울왕이 여러분 마음이 좁으니까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충성수로 나라를 구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어떻게 경쟁자로 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떠나버려? 성령이 떠나버려. 성령이. 그리고 악령이 역사해. 그럼 다윗은 또 보십시오. 악령이 역사하고 막 허튼 소리하고 정신나가 이상한 소리하면 다윗이 와서 하프를 촥 연주를 해.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 음악치료 이런 게 나온 게 성경에 다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프를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그 이제 정신이 맑아지고 성령 임해가지고 역사하고 막 이렇게 돼. 근데 그래도 이 시기심을 결국에 못 버려. 그러니까 아예 눈에 사울에게 악한 영이 틈타고 하나님은 떠나버려요. 성령이 떠나.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큰 전쟁을 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봐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냐. 자, 사무엘상 28장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하며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이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여기 보면 사울왕이 처음에 신접한 자, 신을 받은 자들 박수, 무당을 말하는데 남자 무당을 박수라 해요. 근데 이 무당들을 다 쫓아내서 처음에 이렇게. 자, 근데 어떤 일이 사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기 가면서 왜 여기 뭐 여호와께 물었는데 여호와께 꿈으로 하나님께서 물어보면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 꿈으로 대답해 줘.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뭐요? 우림으로 이제 그 우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제사장에.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줘. 하나님께 물어보면 선지자로 이게 딱 말씀해. 아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했잖아요. 그게 성경에 많잖아요 그런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물어도 기도하면서 물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회개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를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7절 가요?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세.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어올리라 하니. 여기 보면 돼. 변장을 하고 딱 이제 신접한 여인, 신을 이렇게 접하는 그런 귀신을 접하는 여인을 부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접, 신을 불러올리는 그런 귀신을 불러오는 그런 능력을 하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뭐 하면 대잡으라고 막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다 귀신을 그 하면은 불러와가지고 막 임해가지고 막 이거 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갖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여자에게 신접한 자에게 뭐 사무엘을 선제를 올려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변장을 하고 갔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여자. 근데 딱 귀신이 역사라니까 금방 당신이 사울이 아닙니까 딱 알아버려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처럼 하잖아요. 금방 알아.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지금 어떻게 돼? 사울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령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시기 질투 때문에 성령이 떠나고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영이 틈타가지고 이런 짓을 하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 북쪽에 아합이 있었는데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었다는. 근데 사신을 어디에 보내?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바알세부 귀신의 파리의 왕이라는 그런 데 파리들의 왕. 거기에 보내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했대요. 와, 그게 이게 기가 막혀.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인데 이 왕이 그런 짓을. 자, 그래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 디셉 사람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나타나. 너희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길에서 만나라.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을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지금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기 보면 네,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날 교회 다닌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신내림받아 무당 점쟁이가 또 어떤 사람은 점치고 구슬하고 또 귀신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귀신을 불러들이는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일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영화배우들을 영화 찍는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영화배우 김지미가 귀신 들린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 그 역을 그런 역을 맡았어. 하니까 어떻게 진짜로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김지명 굉장히 그 김지민 씨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왜? 네. 그 역을 하려고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귀신에게 점치러 가고 뭐 이런 걸 하는 건 이거 뭐냐? 전부 다 이거 악한 영을 귀신을 불러들인 것이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뭐 결국에 뭐예요? 지옥에 가는 일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어디? 아니, 어디를 가? 부동한테, 점쟁이한테 전보러 간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자,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계속 보겠어요. 지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 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냐. 왜 이제 가나안 족속이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 쫓아내시는지 그 나오죠. 이런 이 신접한 거, 우상 뭐 점쟁이 뭐 초혼 진언 이런 박수 이런 걸 했다는 자 계속 보겠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뭐 기륭을 물어보러 점쟁이한테 가서 뭐 이런 거 물어보러 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토종비열 받는 그런 것도 보면 안 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에게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선지자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랬죠? 최종들에게 찾아가 물었잖아요. 근데 이게, 예, 어디 뭐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럼 최종한테 상담을 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막 진언자나 기륭을 말하는 초혼자나 신접한자나 박수나 점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은 이건 바로 이게 뭐예요? 오늘 이 지옥에 가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점술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에 간다고 했죠. 이게 이렇게 무서운 여러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